자, 어쨌든 자, 이 시간에는 그 2018년 토목슬개 기본 이론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인데 토목설계라고 하는 과목은 9급에만 해당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7급은 관계없고 역학은 이제 뭐 7급이 이제 가장 7급 9급 다 공통이고 그다음에 토목설계는 이제 9급에만 해당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역시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이제 그 9급에만 해당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역시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교육청, 그 다음에 또 군무원, 그 다음에 또 국회, 이때 소수 인원들을 하니까, 대학원에. 주로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서울시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역학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자, 하여튼 요즘에 들어서 한 최근 한 2년 또는 3년 사이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선배에 해당되겠죠. 그게 일단 나이 많으니까 해서. 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때그 어떤 그 점수 받는 점수하고 합격 점수하고 지금 여러분이 받는 점수에서 의외로 상당한 차이가 나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뭐 어쨌든 어떤 대학 교육의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뭐 지적 수준은 우리보다 높죠. 해야 뭐 저는 이제 요즘 말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전기를 알았어요. 전기라는 거. 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요즘 웬만해서 컴퓨터, 핸드폰, 어린 애들 다 하죠, 이거 이제. 어린 애들이죠. 그런 시대니까, 어떤 문명의 그 기기가 발달된 시대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두뇌구조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두뇌구조가 다르겠죠. 확실히 발달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적응력이나 또 활용력에 따라서는 뭐다 훨씬 더 두뇌가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두뇌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교육을 잘못 받으면 뭐다 그 가치가 활용 가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의외로 뭐다 생각보다도 점수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 역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때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때 그 국가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때 자, 이때 그 국가직은 이건 그 뭐냐니까 이때 그 자,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간다면 뭐다 설계에 있는 일을 보면 뭐다 난이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이때 물론 이제 어쩐 때는 난이도를 이렇게 삼자죠. 예, 삼자 비교하자면은 뭐다 이때 역시 그 뭐죠 그 2016년 이전까지는 역시 역학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시 문제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올해 17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풀 자체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출제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거에 대한 분석보다도 미래에 대한 분석으로 간다면 뭐다 이때 역시 지방직 난이도하고 서울시 난이도 같게 보고 뭐 이때 이거는 그냥 이전에 알고 했던 1- 정도 이제 이거 조금 난이도 떨어지는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어떤 그 문제들이 깔끔하죠. 깔끔하고 조금 쉽게 냅니다. 이거 뭐 정도 예.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이제 거의 같은데 거의 뭐그 설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또 역전될 수도 있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들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을 위해서 최소한도 그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이 득점해야 될 그 뭐 점수대를 이야기한다면은 뭐다, 한다면 이때 자. 먼저 국가직부터 이야기하자면, 역시 국가직은, 역시 그, 대체로, 대체로 뭐다 이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이게, 어차피 중국 경쟁이니까, 중국 경쟁이니까 뭐 커트라인이 높게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이제 이게 그 국가직 기준으로 한다면 뭐다, 못해도 한 75점은 이렇게 와야 이제 기본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받아야 될 미니멈으로서 이렇게 가고, 지방직은 뭐, 이거는 천차만별이니까 65점 정도, 뭐, 이거는 뭐, 65점이고, 고득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역학과 마찬가지로, 미니멈 점수, 고득점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미니멈 정도. 그러니까, 역시 마치 그 미니멈 자체가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하로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또, 영어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이 뭐 되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전공 과목만 봤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고, 뭐, 서울시는 뭐, 아까 같은 그런 이유들이죠. 즉, 국가직은 뭐, 4월, 둘째 주 토요일에 치고, 이시, 지방직은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이시 그 일주일 뒤죠. 이때, 뭐, 넷째 주 토요일 이렇게 칩니다. 뭐, 어쨌든 뭐, 되게, 지방직의 뭐다, 지방직의 목표를 만에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다, 뭐, 지나가는 길에 국가직 응시하고, 지방직 그 타겟, 주 타겟 삼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일주일 상관이고, 여기서 온 힘을, 정성을 쏟아붓고 나면 뭐다, 이때 뭐,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어렵게 놓지만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70점 정도 이렇게 미니멈 점수가 되겠죠. 해서 이 정도는 이제 예상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별, 뭐 오히려 뭐 서울시보다 높은 지역도 있겠죠. 75점. 이제, 근데 이거는 미니멈이니까 평균치 미니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자, 그것 한번, 뭐 이때 지방직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뭐다 이때 뭐 이 정도 점수는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가산점 5점 하면은 뭐 70점 기사, 예, 기능사는 3점이고 하는 것들이죠. 예, 또 돌파시험 사는데 뭐 또 기사나 우리가 이제 기사나 뭐 기사나 또 이때 산업기사에 다 포함해가지고 산업기사 다 포함해서 이거 뭐 5점이 되고 그다음 이제 기능사 뭐 토목 관련 기능사 해가지고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고,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뭐다, 공부를 하기에는 응용역학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학은 정말 해야 될게 많죠. 근데 또, 사실 설계도 해야 될게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만하게 벗어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최근에 2, 3년 사이에서 이제 점수대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주 요인이 뭐냐면은 설계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과거에는 뭐다 상당수 학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게 뭐 80점, 85점, 보통 경우에. 그러니까 점수도 높아지고. 근데 이게 지금 뭐다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만큼 뭐다 문제 좀 과거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옛날보다 과거보다도 불과 한 3년 이전보다도 뭐다 그때 낮게 형성됩니다.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설계 이것도 쉽게 봐서는 안 될 그런 과목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다 뭐 7급은 해당 사업 없으니까 이때. 전략 과목이 또, 전략 과목으로서 이제 이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뭐 국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국어나, 국사하고, 그 다음에 영어, 예, 또, 설계만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역학하고, 그 다음에, 설계.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뭐다 이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력 과목은 이제 역시 뭐 최소한도 두 과목 이상 하라는 이야기죠. 두 과목 이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이 생각하고, 예. 그래서, 대기 우선순위로 뭐다 할 때, 국사를 전략과목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영어는 전략과목 힘들고, 국어도 조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대개, 역학이라든지, 역학하고, 뭐, 설계 중에서 뭐다, 어느 한쪽 왔다, 어느 한쪽을, 선택, 뭐,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두 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학 자신 있는 사람은 역학을 할 것이고, 설계 있는 사람은 설계 자신을 할 것이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뭐다, 하나, 아까 그 역학 시간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이런 전략에서, 거의 뭐, 열의 열 명이죠. 이거는 행정적이든 뭐 기술적이든 관계없이, 열의 열 명은 뭐다, 모두가 국사를 전략과목으로 삼습니다. 열의 열 명은 아시겠죠? 그럼 뭐다, 큰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죠. 경쟁상에서. 나도 국사를 전략과목으로 삼고, 다른 친구들도 다, 다른 게 다 뭐다, 국사 전략과목으로 삼으니까 다 열심히 한다. 그 다음 뭐다, 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전략과목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뭐, 영어 할 수 없고, 그것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둘 중에, 그럼 뻔한 것이죠. 토목직 준비생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사하고 역학이냐, 국사하고 설계냐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겁니다. 그럼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뭐다, 세 과목 하는 것이 두 과목보다도 세 과목이 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뭐. 세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뭐다, 그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자, 뭐, 그건 뭐 경쟁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소한도 두 개는 뭐다,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서 가되, 만약에 설계를 전략으로 한다라고, 뭐 설계 시간이니까 설계를 전략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뭐다, 뭐, 역학 잘하는 사람 역학을 할 것이고, 이제 설계이니까, 이제, 설계를 전략을 한다면, 조금 더, 역학을, 설계는 뭐다, 설계는 이제, 그, 나중에 하겠지만, 역시, 역학보다도, 그, 응용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계 기준에 따라서 다 정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응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대부분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암기된, 식에다가, 데이터 값 대비해가지고, 뭐, 결과물 정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뭐, 역학보다도, 좀 쉽게, 덜 힘들게, 쉽게란 말보다, 덜 힘들게,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똑같다는 이야기지, 지금. 10명 중에서 8명이 이걸 다 토목직은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뭐다, 어쩔 수 없이 고급에서는 또 역학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최소한도 국사하고 둘 중에 하나는 전략으로 세워서, 뭐, 이때, 이 전략으로 한다는 것은 뭐, 이때 이런 이야기죠. 80점 이상, 가산점 빼고 80점 이상으로 이렇게 확보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예. 이건 뭐, 미니멈 점수 드리고 아시죠? 그래서 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역학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다, 역시 영어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뭐다? 무조건 뭐다? 영어는 무조건 맨과락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맨과락이고, 영어 과락 나와서,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치 보면은 약 60%가 영어 과락입니다. 나머지 40%들끼리의 국가지 같은 경우 그런 경쟁이죠. 지방지역도 큰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역학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영어가 허락하면 이건 뭐다? 그냥, 엔드죠, 엔드. 예. 상황 종료. 상황 종료는 그냥 데드 상태죠. 끝. 그런 상태. 이거 뭐, 100, 이를 하더라도, 예. 해당 사항 없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나, 뭐, 중요한 이야기지, 이게. 그래서, 영어 맨과락 작전은 워낙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맨과락 할 수 있도록 각자 영어 대비를 많이 하고, 또, 영어를 하는데, 또 그렇다고 뭐, 영어다라고 하는 자체가 단기간 내에 어떤 실력이 팍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한다면 뭐다, 이때 한 뭐, 최소한도 이제 한 55점 정도, 이렇게, 뭐, 넘어가면 좋죠. 좋은데, 국사 뭐, 한 80점, 85점이면, 요건 이제, 약했죠. 이거, 140이 되죠. 그쵸? 네, 140. 그러면 70점이죠. 지방직 같은 경우에. 70점. 그 다음 뭐, 요쪽에 합치면 70점이고, 그럼 역학에서 이제, 이 두 개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뭐, 한 75점 받고, 그럼 여기서 뭐, 떨어져 보면, 60점 떨어지면 뭐, 다 힘들죠.
지방직이라 하시더라도, 물론 이제 지방직은 경우에 따라서 뭐 전체 과태료 뭐 어느 특정 지역에 뭐 50점 뭐 학도 합격생 없는 점 있죠. 토목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른 직년은 합격생이 대부분 다 있는데 토목직은 왜 없느냐, 바로 전공 도급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오히려 뭐다 뭐 그 다른 직년 뭐 커트리 낮다, 커트리 높은 동네가 있습니다. 직렬이 있어요 여기에.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커트라인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커트라인이 낮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이게지.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커트라인 높은 동네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점수 받는 한계가 있죠. 95점이 한계다는 이야기죠. 그럼 너도 다 95점이라는 이야기지. 높으면은. 그 모두 그거 뭐. 누가 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점수 낮으면은 뭐다. 이거 봐라. 내가 조금 더 하면 되겠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 내가 이거 학교 수입은 행정학 전공했는데, 예전 학교 수기에 학부에서 행정학 전공했는데, 근데 뭐, 토목직에 합격해야 했죠. 학교 수기 읽어봐라, 이제. 응? 그래서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또 학교 수기 조작한 거 아닌데, 아이씨, 내가 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 상교 수업 시간에 그 있어요. 뭐, 현재 그런 이야기 있어. 근데 그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어쨌든, 그 대단한 친구지, 그러니까. 아주 그 전략을 잘 세웠다는 거는, 학교 수익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행정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대가 더 뭐 찬박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 내가 직장 하나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토목직이든 뭐, 저 기술직이든 행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지금 너무나 굉장히 세. 몇백 대 이러잖아, 그거. 어떻게 뚫어, 그걸. 한 학교에 한 명 합격하던데. 행정직은 한 학교에 한 명 합격이야. 미친 거지, 그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명한 거지. 그래서 답변할 때 전화와, 수강 신청하기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 행정, 사실 행정학 전공했고, 행정은 지금 몇 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토목직 전화한다. 전화는 이거 뭐냐면, 그 카드나, 생각 맞다. 요즘 해라, 이제, 뭐 구치소장 그렇고, 그 답변의 내용이 있어. 근데 이제, 올 마스터 반 신청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와서 봐라. 그러면은, 네가 잘 응시 줬으면 잘 하면은, 충분히 합격한다. 뭐 합격해버리잖아. 자, 그게 뭐, 몇 달 만에 이게? 내가 작년 언제 받았지? 아마 9월달, 10월달 전화 받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1년도 안 돼. 1년이 뭐예요? 9월달이면은, 6월달이니까. 6월달 시험이니까. 뭐, 8개월 만에 합격한 거잖아, 이게, 따지면은. 그렇지, 8개월 만에 합격한 거, 8개월 만에. 행정 아주,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행정직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떼 있었겠지, 이거는. 그니까, 이건 뭐, 이거 막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 자격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이거 8개월. 얼마나 하는 쪽이야. 그럼 나, 이런 거 해놓고 이제, 이건 내가 뭐 그냥 저런 거 마케팅하면 좋지, 이제. 확 인터넷 뿌리고 하긴 하면은. 그러면 행정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토목직 넘어온다고. 넘어오기 전에 토목직 또 중고한 사람들 이제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그런 바람이 불기 전에 합격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열심히 해라는 거지. 가고. 그래서 전력 과목은 두 개를 가면은 뭐다 이건 너도 다 도친 개찐이지 그냥.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럼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해라. 추가할 건 뭐다? 이거로 전략감 할 거냐? 구글 할 거냐? 아니, 그런 건 뭐다? 전공 동화방이지, 뭐. 하나가 안 되면 하나라도 하면 되지. 그럼 물론 이런 거지. 그럼 모든 합격생이, 두 과목 전략감을 해가지고, 두 과목이 모두 고득점을 대학교 하느냐? 그건 아니지. 이? 국사 하나 합격, 국사 85점이고, 이거 뭐 55점, 60점 하나라도 합격하느냐? 지방직은. 국가직 힘들겠지만은. 지방직 파켓을 하는 학생들은 관계없다. 단지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전략 과목은 두 과목 이상인데 그 점수는 가산점 빼고 8점 이상 받아라. 그럼 무조건 가산점 빼고 두 과목에서 80점 이상이면은 뭐다. 그 친구는 무조건 합격이야. 맹과라고 하면은 떨어질 수 없는 점수. 지방직일 때 떨어질 수 없는 조건 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 과목 두 과목을 선택하는 건 그 정도, 두 과목에서 무조건 80 받으면은 무조건 합격이라니까, 모든 지역에서. 지방직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라는 이야기죠. 예. 가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이제 슬기는 이제 아까 이제 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슬기는 이게 약간 역학하고 좀 다르죠. 예. 슬기는 이제 거기에 토목슬기에 대한 공부 방법이 되는데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지. 자, 이거는 좀그 암기가 좀 많이 돼야 되죠. 암기. 암기력과 상당히 암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죠. 예, 문제 해결이죠. 예,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는 것, 이거 많이 풀어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뭐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이해는 돼야 진전되는 것들이고, 사실은 이제 토목설계라고 하는 과목은 그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그 구조 설계 기준이죠. 예, 설계 기준이 뭐 개정된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네, 설계 기준에 근거해서 이때서 건설 기준이 지금 뭔데 건설 기준이죠. 예, 건설 기준 코드죠. 예, 코드에 근거해서 이제 코드에 근거해서 문제들이 다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준 코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많이 암기하고 또 연습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다 점점씩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되는 문제들은 뭐다 응용 문제들은 이렇게 보자면은 그게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응용되는 문제들이 파트가 있어요. 그게 몇개 파트가 있는데 그 대단히 한정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으면은 최소한 네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 많이 오면은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뭐 16 문제는 기준 코드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문제나 설명 문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일단 암기가 암되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기준 코드에 근거해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들을 풀 때는 이제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풀어내면 되는데 그런 것을 연습을 많이 하면은 뭐다 충분히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우에 토목직 수험생들의 절대 다수가 국수하고 토목슬기를 전략과목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역학보다는 좀 쉽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만큼 뭐다, 네, 점수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응용 역학은 뭐다, 자기가 아무리 문제 많이 푼다 하더라도 슬쩍 바꿔버리면 뭐다 못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역학은. 근데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해만 수반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선택할 전략으로,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출제, 이런 문제 설명, 그러니까 설명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되면, 이거는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뭐다, 이때, 보편 적일 때 그냥 뭐 설명 문제가 이때 여섯 문제 정도, 나머지 한 14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됩니다. 심하면은 뭐다, 이거 두 문제하고, 이거 18문제. 이건 들쑥날쑥합니다. 당연히 뭐다 계산 문제가 많을수록 시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요 사이에서 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게 8문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경우도 있고, 뭐 12문제를 이렇게 줄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뭐다 이때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설명 문제가 조금 많은 해도 있습니다. 역전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쉽게 출제된 해가 돼버리겠죠.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뭐 아까 암기를 많이 한 선생님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데 대개는 이제, 뭐, 요 정도 선으로, 일반적으로 요 정도 선으로 뭐다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뭐, 역전되면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별 변별력 없어집니다. 차라리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학생 입장에서는 뭐, 계산 문제 많이 노는 게좀 유리하겠죠. 경쟁에서는. 예. 점수가 내려가더라도 나는 좀덜 내려가고, 뭐, 또 공부 덜한 사람은 또 많이 내려가겠죠. 예. 그런 것이 뭐다. 때는 뭐 많이 공부하는 시간 이쪽으로 좀 낮고 해서 예.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뭐 한번 이렇게 온적 있는데 이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잠시 그 이야기했지만은 또 설계에는 뭐다 대학점 뭐다 이때 설계는 이제 되게 이거 한 10분은 좀 심하고 12분에서 15분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문제를 끝내는 게 낫습니다. 여기 이제 설계가 15분이 넘어가면 뭐다 이게
조금 뭐다 이게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 확보하니까 영어하고 막 밀려버리겠죠. 그래서 15분 이내에 끊을 내는 게 좋고, 그렇게 많이 이제, 역학보다는 시간이 조금 덜 소요됩니다. 물론 설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더 많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보편적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5분 이내에 끝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조금 뭐덜 부담스러운 것이 설계입니다. 근데 또 암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이것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암기는 또 시험 공부하는데 암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하게든 설계든 간에. 그러니까 암기는 뭐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뭐 행정직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시험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하여튼 공부하는 것도 다 암기에 있으니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많이 암기할수록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할 것이 이제 그이 경우에 이제 그 자,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 기본 이론 과정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단원별 문제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출 문제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직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지방직 모의고사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이때 뭐 지금 촬영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같이 이제 해서 같이 끝내고, 이거는 뭐다돼 있고, 뭐 뒤에 몇 개만 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1월달, 뭐 1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뭐 이때 4월 초순까지에 이때 뭐 초까지 끝내고, 이거는 또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6월 또 초까지 해서 이렇게 끝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커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뭐그 역학과 거의 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이론, 이제 역학에서는 이제 그 기본 이론 하면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예제를 많이 풀어주는데, 설계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래서 되게 그냥 기본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그 사이에 이제 이론편 내에 예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갑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단원별까지 가면 좋고, 역시 기출 문제는 이제 또뭐 시간 없으면 뭐다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대부분 다 다루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를 밟아가면서 이제 가더라도, 그 다음에 항상 또 제가 하는데, 지방직을 목표로 하면은 하더라도 국가직하고 같이 넣습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그래서 되게 나는 지방직 목표로 하는데 지방직 물것을 넣겠다. 아, 그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들에 그 저의 강의 듣는 사람도 그냥 풀로 많이, 그 패키지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합격률이 달라요, 이게. 나는 기본, 또 어쨌든 기본 이런 것도 넣고, 기본 이런 것도 넣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뭐다. 이제 특히 다 기본 이론 들었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본인이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에 관한 내용은 다 강의를 하지만은, 그게 문제 내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그 사실을 문제 내용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곳에서 연습하는 거죠. 단원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지 할 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들으면 문제가 또 달라 대부분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하고 다르다니까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문제면 너가 뭐 나는 좋지만은 여러 문제는 안 좋지.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들은 거 듣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그 설계 기준에 이제 바뀌어서 토목 설계가 이제 또 원고는 이제 시내마고 아마 이것도 역학은 이번 주로 올것 출제 출간될 것 같고, 설계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좀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 출판사가 좀 뭐,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아서. 근데, 어쨌든 뭐다, 이때, 2018년도에 해체는 뭐다, 이때에서, 건설 뭐, 기준 코드로 이렇게 해서 대비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후반기죠, 후반기에. 12월 달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12년도,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 가고, 그다음에 뭐또뭐 2000, 또 16년도에 이때 도로교에서 도로교 설계 교량 설계죠. 도로가 아니고, 예, 교량 설계, 교량 설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년 대비하는 사람은 2018년도에
8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12월 달 대비하는 사람은 2017년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후반기에 대비한 친구는 17년 강의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신청해 듣고, 내년도 그냥 18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있지만은 뭐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중에 뭐 교재들이 출간 안 됐죠. 그래서, 네, 뭐 약간의 뭐또 자기 자랑을 하자면은 이때 2007년도에 구조기준이 뭐다. 이때 개정되면서 해서 시중에 있는 교재죠. 시중교재. 시중 교재 중에서 뭐다. 뭐 제가 쓴 책이죠. 제가 쓴 책이 가장 먼저 반영을 해서 납니다. 한 2년 뒤에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연구 많이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좀 그래서 이제 내뭐 그러니까 뭐 누구랑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뭐 일명 뭐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 뭐 또는 겸임 교수 하는 분들도 물어보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다음 뭐 그때 힘 어깨 힘줄 아시죠? 아니 대학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분이 학원 강사 일기 강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연구에서 하라고 아 농담하지 말고 좀 알아서 하라고. 그몇번 약하면 또뭐 못된 차례 또 가르치고 아 이게 그런 뜻이었냐래. 그러니까 책보가 다 여기서 뺏긴 거지. 좋은 일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근데 작년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 수업 시간에도 그 강의할 때인데 뭐 내가 98년도부터가 이거였잖아. 98년 12월 달부터 강의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지금 대학생 지금 몇 년이야? 20년이 돼? 20년 지났구나. 20년쯤 되네, 이제. 18년 되니까. 20년, 그렇네. 그, 뭐, 여러분들, 뭐, 유치원생 또는 뭐, 초등학생 정도? 예. 그때 나이 때 나는 강의했어, 또. 하여튼,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또 12년도 개정되고, 또 12년도에 개정되고, 예. 그다음에 뭐, 2016년도 6월 30일자에 이게 건설 기준 코드가 이게 제정된다고 제정 코드가 이게 제정해서 예. 새롭게 만들다 이 말이 되게 다시 정한다 이 그래서 이제 이것 알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해라는 것이 모두 시행해라. 그 사이는 뭐, 이어서 2016년부터 2018년, 17년 11월 30일까지는 경과 조치가 되고, 그래서 18년도부터 시행할 때, 요렇게 된다라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 시중에 뭐, 18년, 건설 기준 코드를 반영한 시중 교재는 지금 출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출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내 책이 나와야 또 보고서 이제, 뭐, 농담 아니고, 나도 이거 하면서도 엄청나게 머리, 진짜 머리, 일주일 정도 머리 찍어내려야 되겠죠. 책 쓰느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옛날에 도로교, 2012년도에 도로교, 설계기준이 교량 설계기준으로 개정됐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반영했지.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하고 나니까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 지금 저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강의해. 내 책에도 쓰고. 그나도 이제, 사실은 내가 한계 상태 설계법은 학부 때 배운 적이 없거든. 누가 잘못됐나? 그럼 이렇게 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고쳤는데, 맨 처음에 했던 게 내가 맞은 거지.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말안 들어. 그 책에서 나왔을 때, 저거 정성을 지, 아이 뭐, 지금 잘난 척 하다면 잘 됐다, 꼬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 처음에 맞다거든. 그러고 이제, 처음 쓰고 난 뒤에 하니까, 근데 뭐, 기술사 책 쓰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 출판사 전화해가지고, 이거, 그 책이 뭐, 어떻게 반영돼서 놓으니까 하니까, 올해는 출간할 계획이 없고, 확 바뀌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나는 또 학원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 뭐, 구미스가 안 해. 현직 교수로서. 새롭게 엉터리야. 왜한건다 피하고 또한 거는 또 엉터리야. 체계가 안 잡혀 있어. 아 요거 빨아 하니까 이제 그러다 명색이 대한민국 교수야 그게. 뭐 이번엔 또 새롭게 이제 하는데 보나 마나 뭐내 책에 나와야 다 나와. 새로 반영한 거는.
그래서 뭐 물론 뭐 나는 뭐 이미 뭐다 건너가 있고 출판사한테 내가 그렇게 처음에 출판사 그거 가장 늦게 내자. 내 책이 나와야 나오는데 내책안 나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나도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안 늘쳐놓고 이제 그 이제 온 거는 뭐 8월 초에 다 넘기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내 자랑인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 모르지 뭐 여러분들은 다 해진 거 반영했잖아 2007년도 예. 다 2005년도가 다른데 다 반영돼서 오니까 이제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 이제 그거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누구 책을 참고했다는 알겠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책에서 뭐 기사 책 쓰고 하는 사람들 다 그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뭐 자기들은 이제 자기 자랑하게 학생들 앞에서 아 이게 바뀌었는데 뭐 몰라 완전 적반하장도 무슨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 최소한도 알려서 그게 남은 거 훔치지 않았는데 이거 뭐 누구 책에 있는 거다 아니 누구 책에 나는 뭐좀 어느 교수 책에 있는 거다 또 어느 뭐그 번역서에 있는 거다 그런 가끔씩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때 있어 물론 뭐 학원 강사들 말고 대학 교수들은 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그 책은 그거 놓고 이제 그 어쨌든 정리해야 됩니다 하반기 수험생들은 기존의 교재를 하고 내년 18년 대비하는 사람들은 새 강의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조금 뭐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보나마나 이제 대학 교수들이 제대로 이제 물론 거기에 쓴 사람들 알아요 이게 또 이게 쓰기 왜 힘드냐 머리가 아픈다 처음 쓸때 지금은 이제 구조가 다 잡혔지 그런데 처음 보면, 아이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고민을 해. 근데 이제, 나중에 길이 다 보이지. 길을 이제 찾는데, 내가 정리해 놓으면, 보나마나 따라서 해. 그러니까 뭐, 출판사 책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 체계도를 좀 해달라는 거지. 정리를 해서 써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내 밥줄인데, 그걸 주면 어떡하냐. 아니, 그럼 대학교 교수님, 내 책, 대학교에서 내 책에 쓰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그 수험서 있잖아요. 수험서인데도. 근데 그 교수님들이 책은 좋은데 자기 혼자 알아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면은 자기 강의할 때 좋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이렇게 해주면은 좋겠다고. 아니 그게 내 노하우인데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 티카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 한 장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럼 그런 거다. 그걸까지 그럼 나는 그 거기까지 하고 남들은 그러니까 남 길을 다 닦아나 길을 다 닦아나는 거 자리 자기는 뭐 그냥 자기가 닦은 것이냐 힘주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 학생들 앞에서 최소한 그렇게는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지 남은 강의 모방하고 남은 책 보고 밖에 나는 그딱 역학도 이야기했지만 이때까지 했지만은 최소한도 일개 뭐 학원에서 강의하는 인간들 책안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했어 강의를 먼저 했으니까. 뭐,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책다 참고 다 봤어. 강의도 봤을 거 아니냐고. 너그다 봤다는 거 이야기 다 들려, 그냥. 아까도 무슨 그것도 어쨌든 잘못된 일이거든. 자기가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강의하고 해야지. 자.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정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씩 진행하면서 하고, 그래서 이제, 토목 설계를 얕잡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까도 똑같이 이제 또 이거 토목 설계만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항상 조심할 건 이제 설계는 또 암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고, 이제 암기가 주가 됩니다. 뭐,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뭐, 암기가 뭐 주가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때에서 이걸 많이 잘할수록 또 점수가 또 이렇게 높아지느냐 또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뭐다 항상 여러분이 수험 준비하면서 항상 염두에 줄 것은 뭐다 중요한 변수가 있다. 요 사이에 그 사이가 뭐다 바로 시간 조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뭐 토목직 뭐 다른 직보다 뭐 그거 심하죠. 자, 또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토목직만큼 계산 문제가 많은 직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은 직렬이 바로 통어증이다. 그 이야기는 뭐다? 어렵다는 이야기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다? 시간 조정에 실패하면 뭐다? 아까 설계역학 풀다가 이거 모자라네. 영업 가라. 설계역학 풀다가 또 그거 모자라네. 거꾸로 그러면 되었다. 국어 연구 풀다가 또 마지막에 역학 푼다. 시험 모자라네. 가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서 이때 국어다. 그 다음에 또 국사다. 되게 지금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고 되게 합격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어서 하는데, 일단은 뭐다, 이때, 역학, 국사를 갖다 10분 이내에 끝이 내고, 그 다음에 설계를 갖다가 12분 정도, 많으면 15분이고, 역학도, 역학은 실기한 12분 정도, 역학 15분이고, 많으면 또 이제 20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또 이제 25분 있고, 좀 자신 있는 사람은 30분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거 한 뭐 10분, 나머지 이제, 나머지, 그거 또 한 뭐 10분이나 12분 정도 이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건 뭐 대개의 경우들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이제 시간에서 답안 2 시간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답안 2 시간 뭐 한 8분 정도 빼놓으면 뭐다. 나머지 또 한 7, 8분 남습니다. 남으면 근데 그때는 어디 뭐 영어에다 투입하든 또, 이카에다 투입하든, 그러니까 과락, 일단 맹과락을 면해야 되니까, 과락을 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이렇게 평소에 모의고사 등을 한번 칠 때마다 요 시간을 갖다가 조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연습으로 자기 몸이 안 배어 있으면 뭐다. 이게 힘드니까 연습을 갖다가 많이 해주고. 그래서 실력은 평소 실력은 좋은데 뭐다. 좋은데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니까 대부분 다 이거 조정을 실패한 거라고 이게. 영어가 또 과락 나빠진다든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합격한 실력인데도 안 되는 경우들을. 그래서, 목표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는 뭐다.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고, 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만 뭐다. 이때 합격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다. 정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하고, 또 수업 진행하면서, 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에 칭찬해야 되는데, 또, 인강이,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거니까, 또, 너무 지루하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상당히 어떤 전환기, 전체, 우리나라 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환기 속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다 하는 과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